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. 엄마표 김밥 한나. 오늘은 소풍 가는 날. 아침부터 엄마 손. 바쁘다 바빠. 오이 길게 잘라 소금 솔솔 달걀 톡톡 탁 휘휘 휙휙 저 달걀 부치지. 큰 볼에 담는 밥. 깨소금 살살 참기름 듬뿍 소금 조금 요리조리 잘 섞는다. 기미에 양념된 밥 펼치네. 단무지 오이 우엉 나란히 나란히 올리지. 김밥 들고 소풍 가는 나에게 사랑해요. 김밥 한 줄에 엄마 큰 사랑 펼친다. 오늘은 엄마랑 함께 엄마표 김밥을 싸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엄마 맛있게 김밥 싸주세요. 근데 이거 살살 뿌려? 아니,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것도 넣고, 이거는 너무 많이 넣지 말고, 얘는 다 넣어도 될 것 같아요. 맛있게 싸주세요. 근데 이제 소세지 꼭 넣어야 돼요. 옛날에 꼭 넣어서 먹었어요. 시금치도 꼭 넣어주세요. 엄마는 특이하시네요. 김밥을 더 이거를 가운데다 놓으시네. 나는 여기다 놨었는데. 네, 싸주세요. 네, 다 들어갔어요. 오이가 안 들어갔어요. 그쵸, 오이 없죠. 네, 오이가 없어요. 네네. 30년 만에 싸봅니다. 오늘 김밥 싸니까 어땠어요, 기분이? 좋으셨어요? 좋은데 장난이 아니라요. 그러셨군요. 이렇게 힘들게 우리를 소풍 갈 때마다 김밥을 싸주셨던 거네요. 옛날에는 예쁘게 짠데 예쁘게 안 됩니다. 그래도 엄청 예뻐요. 아이, 엄마가 싸주신 김밥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. 자, 우리 엄마가 싼 거지만 엄마가 한 입 드셔보시고. 아이고, 잘 먹겠습니다. 우리 딸이 줘서.
엄청 예쁘게 됐어요. 우리 엄마표 김밥. 엄마 나도 주세요. 우리 딸 맛있게 잡 주세요. 네, 맛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